자기 이제부터 무슨 뭐 CPI고 이런 뭐 금리고 이런 거뭐 지나서 파네 뭐그 전에 파네 이런 거 하지 마. 왜 이렇게 한숨을 빡빡 쉬고 있어? 기분 좋은 날에 주식하지 말래? 왜? 아, SOXL 안 보셨나봐. 아, SOXL? 응. 뭐 봤는데 뭐 많이 올랐던데? 그니까 어제 하루만 분장 애프터 해가지고 7%가 올랐어. 근데? 근데라니? 근데라니? 왜? 팔았잖아. 아니 왜 우리가 꼭 팔고 나면 이러는 거야? 아 진짜로. 우리가 안 팔아서 안 올랐던 거야? 우리 계좌 보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야? 이 뭐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 진짜 계좌에 딱 주시하고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우리가 팔면 딱 올라가는 거야. 와 나 진짜 와 이번도 지난번 엔비디아처럼 막 그 정도까지 가진 않겠지? 막 오늘 또 부장 와가지고 30달러 뚫는 거 아니야? 30달러를 못 뚫었었는데 속슬?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팔자 팔자 하면서도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30달러 가면은 팔자 이랬는데 결국엔 30달러를 못 뚫어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29달러까지는 갔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좀만 더 30달러 가겠다 그랬는데 이제 떨어져가지고 코앞에서 무너지고 어, 20달러 그치? 깨지고 이렇게 반복이었었거든. 근데 우리가 팔았으니까는 왠지 와, 조만간 30달러 갈 것 같아.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만. 보지마. 아니 자기 이제부터 무슨 뭐 CPI고 이런 뭐 금리고 이런 거 뭐 지나서 파네 뭐 그 전에 파네 이런 거 하지 마. 이번에도 아. 이번에 그 CPI하고 이거 금리 이것 때문에 그 전에 판다고 해가지고 아이 그래 전날 10%도 올랐는데 아이 뭘 또 더 오르겠어 해가지고 빨리 우리 좀 급하게 팔았잖아. 우리는 돈이 필요했어. 우리는 돈이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판 거지. 만약 돈이 안 필요했으면 난 또 이번에도 가지고 있었겠지. 아이 뭐 당장 필요한 거 아니잖아. 당장 필요했어. 뭐 오늘 필요했어? 어? 오늘 필요해서 내일 필요한 돈이야? 아니잖아. 이번 달에 필요한 돈이잖아. 그러니까 하루 이틀 더 있을 수도 있었잖아. 그래도 확보를 해놨어서야지. 아, 나 진짜. 괜찮아. 이거 뭐 우리가 팔고 나서 딱 한 10% 정도 올랐더라고. 이틀 만에. 어, 근데 우리가 이제 한 7% 정도 해가지고 한 130만 원 정도 먹고 팔았는데 10% 더 올라서 지금 팔았으면은 뭐 한 300만 원 정도? 그래. 300 한 뭐 얼마야? 300 한 6, 70 정도 됐겠네. 이거 되게 큰 돈 아니고 테슬라가 1% 모르면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 그러니까는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돈이 필요했어. 돈이 필요했고 우리가 대출을 끌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이래저래 돈이 필요한 상황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팔았어야 되는 거고 생각해봐. 뭐?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속스를 잘 팔게 되었던 상황이 왔다 생각해봐. 그게 뭐야? 주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 그렇지. 떨어져가지고 속수를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판 가격보다 더 떨어져서 우리 엄청 우리 잘 팔았다 이랬어. 근데 막 증시 막 같이 빠지고 막 테슬라는 지금 막 220대 와가지고 지금 우리 평단 또 깨져 있고 그러면은 그게 기분이 더 안 좋지. 근데 테슬라는 안 올라. 어? 어제 나스닥이 1.몇 프로가 올랐는데 테슬라는 1%도 못 올랐어. 테슬라는 지금 이제 4분기 이제 인도량이 12월 31일 아니면 1월 1일 아니면 1월 2일 요 셋 중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180만 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거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테슬라는 좀 계속 흐지부지할 수 있는데 한 방에 또 빡 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건 됐고 만약에 반대 상황으로 우리가 속수를 잘 판 거였다 우리가 파니까 떨어지네요 이렇게 했었어 봐. 테슬라 갈 떨어졌어. 이 테슬라 그럼 또 우리 수익 날라갔어 또 지금. 근데 뭐 이거를 사실 우리가 팔기 전에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잖아? 우리가 팔고 나서 이제 오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속슬 우리가 팔고 나서 올라도 우리는 지금 다른 것들도 탈출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리고 뭐 테슬라도 이제 조금만 올라도 그게 더 훨씬 수익이 크니까 우리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못 올라줘가지고 되게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치 자기 말대로
정말 우리가 팔자마자 증시가 막 갑자기 막 꼬꾸라지고, 어제 FOMC 이후로 막 꼬꾸라지고 이러면은 또, 아,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또 그런 걱정하고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또 어디에서 마련을 해. 속세를 이미 그럼 또 손실이니까 속세를 못 팔았을 거고. 테슬라를 팔자니 완전 본전치기나 혹은 손절하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최악의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오르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기는 하지. 근데 많이 아쉽다. 아, 나도 아쉬워. 정말 많이 아쉽다. 나도 아쉬워. 왜 자꾸 이러느냐.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거 우리가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주식 끝나는 날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 들 거면은 속세를 즐겨찾기에서 없애버려. 관심 종목에서 없애버려. 또 아침에 내일 또 일어나가지고 속세 30달러 뚫었네 이러면서 또 막 그러고 있지 말고. 그럴 순 없지. 그럴 순 없지. 속슬 또 이제 기회를 잘 봐서 또 우리의 최애 단타 종목 아니겠어? SOX에. 그럴 순 없지. 아, 됐고. 뭐 또 이제 또 많은 분들 또 수익 보시고 나서 또 기회 오면 또 다시 또 한번 단타 투자하자고. SOX에 차별해 버려지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외로 기회가 잘 와. 그니까. 아, 그나저나 배당금 들어온 거 봤어, 아침에? 봤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9시도 안 됐는데 난 8시부터 배당금 보고 있는 거야. 아직 출근도 안 했을 텐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배당금 잘 들어왔더라. 우리가 예상했던 딱 590불 그렇게 들어왔어. 세금 떼고. 그래, 또 이제 어제 하루 안 들어오니까는 또 막 폰 무슨 사기다 이거 그러면서 막 그런 댓글 폰지? 달렸었는데. 맞아. 뭐 참 내 어이가 없고 어쨌든 뭐 잘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제 드는 생각이, TSLY가 되게 안 오르잖아. 테슬라가 안 오르니까 TSLY도 진짜 안 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TSLY를 사실 계속 뭐 매달 모아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게 막 주가가 막 빠르게 막 너무 막 오르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태로 11달러 초반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더, 그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자. 오르면 좋겠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 좋은 기회라 생각하자. 우리가 사야 될 때 이렇게 그냥 계속 주가가 낮게 머물러 있다는 게,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그러면은 어쨌거나 좀 더 좀 있는 돈을 좀 끌어서 사봅시다. TSLY 많이 사가지고 또 배당도 다음 달에 또 훅 좀 늘려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1150주가 있잖아. 그래서 한 내 생각에는 한 350주 정도만 딱 추가해서 해가지고 1500주 한번 맞춰볼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리로 배당 받은 것도 이제 들어왔으니까는 테슬라 두 주를 더 사야 되는데 지난달에 안 샀으니까는 지난달까지 하면은 지금 또 4주 살 돈은 안 되고 배당금으로는 3주 정도 사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남아있는 배당금은 또 다음 달 받으면은 그걸 합치면은 또 이제 한 주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테슬리 350주 정도 더 사고 그 다음에 테슬라 지금 이제 테슬리 배당 받은 걸로 해서 지금 테슬라를 계속 사 모으고 있는데 지금 그게 4주 있거든. 그래서 또 이제 3주 더 사면 7주 이렇게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달러, 이제 금액으로는 이제 우리 그때 대출 갚기로 했잖아. 대출 갚고. 아, 마음 정했어, 그렇게? 그러란 거 아니야? 아, 맞지. 당연하지. 근데. 난 단타 한 번 더 치고 싶거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 TSLR 물 좀 타줘. 그니까 내가 타자 그랬잖아, 그거라도. TSLR 물 좀 그러니까, 타줘. 그니까, 한 번 타. 뭘 한번 타자. 너 평단 너무 높아. 딱 1,000만 원만 타줘. 2,000만 원 다는 안 되겠고. 그거는 따로 이제 계산해 보자. 응? 한 1,000만 원만 좀 타줘. 그러면은 빨리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건 나 어제 살짝쿵 불안했거든. 이러다 얘네 운용사 망한 건가? 막 TSLY 배당금 안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댓글 보니까 뭐 MBD 이런 거 다 들어왔대. 그러니까 운용사가 망한 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냥 뭔가 그냥 살짝쿵 뭔가 있었나 보다. 그냥 그래서 살짝 걱정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배당금도 다 잘 들어왔고, 그리고 뭐 SOXL도 뭐 어쨌거나 우리가 팔고 좀 올라가는 거 이거는 그냥 뭐 한두 번 겪어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내 거 아닌 거야, 그 이러면. 그래, 맞아. 내 거 아닌 거고. 뭐 그렇게 치면 지금 뭐 비트코인도 배 아프고 뭐 이것도 배 아프고 저것도 배 아프고 배 아플 게 진짜 세상 놀렸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내 거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어제 FOMC 이후로 지금 분위기가 확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산타랠리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아, 처음이야 파월이 그렇게 얘기한 거. 그래?
아,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이제 인상한다는 것만 봤으니까, 항상 인상 시기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막바지에 온 것 같고, 금리 인하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우리가 되게 기다렸던 그런 그러니까. 순간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산타랠리 한번 쫙 즐기고, 진짜 또 테슬라도 많이 또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그 누구보다 시원하게, 진짜 딱 4분기 인도량과 함께 쫙 싸줬으면 좋겠다. 그래. 테슬라가 여기서 진짜 쫙 이렇게 싸가지고 300 가는 게, 엑셀스 이만큼 올라와봤자, 테슬라 300 가는 게, 수익이 100배는 많아. 100배는 많아. 그러니까는,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알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move on 한다. 오늘 그럼 추가하면서 잘 하시고, 네. 화이팅. 네. 유한타증권과 태민여가 함께하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한타증권을 처음으로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에게 2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쏘고 있는데요. 최초 계좌 개설하신 후 100만원 이상 주식 거래를 하신 후 아래의 링크로 이벤트 참여하시고 추천인에 태미녀까지 넣으시면 이벤트 완료. 신규 고객만 고객이냐, 기존의 유한타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고객도 아니냐 서운해하지 마세요. 신규 고객, 기존 고객 모두에게 유한타 증권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쏩니다. 50만원 이상 주식 거래하시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벤트 참여하시고 추천인에 태미녀 세 글자까지 넣으시면 이벤트 완료. 매달 선착순 500명까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쏘고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대출이자도 비싸고 뭐 나갈 돈도 많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돈은 투자만 하세요. 투자해서 많이 돈 버시고 치킨과 스타벅스 커피는 유한타증권과 태민여가 쏘겠습니다.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